그 작년에 있었던 일로 기억을 하는데 이태리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뭐 건물이 붕괴가 되고 집들이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와중에 장안에 화제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연세가 93세가 되신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가 그 무너진 폐허더미 속에 갇히셨는데 놀랍게도 30시간, 하루가 24시간이니까요. 꼬박 하루를 보내고 6시간이 지난 그 다음에 그 할머니가 구조가 됐는데 멀쩡하신 거예요. 근데 그 멀쩡하신 비결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 긴 30시간을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 흙더미에 갇혀서 어떻게 멀쩡하게 그렇게 생존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가족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예전에 우리 삼풍백화점 붕괴됐을 때도 뭐 다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도저히 이건 생명이 연장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 무서운 콘크리트 더미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살아났던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존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뭡니까? 가족의 사랑을 생각했다.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누구를 생각하고 뭐 이런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 이런 류의 이야기는 우리가 뭐 여러 차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화제를 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사랑이 가진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여기서 바란다고 할 때 이 바란다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hope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고난 속에, 연단 중에, 어려움 중에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게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희망의 끈을 부여해 주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의과대학에서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마 그걸 물었던 것 같은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려있고, 매독 아시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아이가 넷 있는데 하나이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세 아이들은 결핵으로 누워있어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습니다. 이 심한 폐결핵에 걸려있는 부인이 현재 임신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한 학생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낙태 수술을 해야죠. 그럼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낙태 수술을 해야죠. 그렇게 대답한 학생에게 이 교수님이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방금 자네는 베토벤을 죽였다네. 이 불행한 환경 가운데에서 다섯 번째 아이로 태어난 사람이 그 위대한 음악의 성자 베토벤이라네. 여러분이 교수님이 그 제자 학생들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을까요? 너무 현실적인 눈으로만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역경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랄지라도 결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이 교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다시 오늘 이 본문의 사랑의 속성을 떠올립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라며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떠올리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준이 다시 떠올려졌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실 때 기준이 이게 세상적인 에로스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합당치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 미친 짓이에요. 어떻게 그 큰 인류 구원이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함께 행할 동역자를 뽑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시시하게 짝이 없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가론유다. 그래도 그 중에 좀 제법 괜찮은 거 뽑았다 하는 건 가론유다예요. 가론유다 하나 빼고는 한결같이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 많은 현재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대체 싹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오합지졸들을 뽑으시고는 그 중에 한 사람인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첫 대면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가 되리라. 개바는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주님이 어떤 기준으로 그 시시한 12명을 뽑았을까요? 현재의 눈으로 보기에 지금 이 시점으로 보기에는 시시하게 짝이 없는 인생,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인생, 그런 인생이지만 주님은 그런 그들을 뽑아서 제자로 삼으면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을 극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에로스는 어떤 사랑이라고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이미 가치가 있는 존재를 선택하는 게 에로스예요. 이미 가치가 있고 누구나가 탐내는 존재. 아가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베드로? 아니요. 시몬? 그 당시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태? 요한? 안드레? 누구를 끄집어내도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현재적인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억지로라도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들을 선택하시는데 예수님의 초점은 hope, 희망, 모든 것을 바라며 미래에 있었습니다. 니들이 지금은 시시하게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자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도 니들을 인정을 못할 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이지만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내가 너희들을 택하며 오늘 이 시간 내가 너희들에게 가치를 부여하노라. 이 가치가 부여된 이상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이 메시지가 제자를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선택 기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의 모습이에요. 저는요 요셉의 아버지를 그 이삭을 생각하면 감동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어리니까 그랬겠죠. 얘가 이게 뭘 모르고 이게 촐랑거리면서 그 천방지축이에요. 꿈꾼 이야기를 떠벌리고 자랑을 하면서 아 내가 꿈을 꾸는데 밭에서 곡식단을 묶어놨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은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여튼 밉상스러운 애예요. 하여튼 아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왜 하늘에 별이 수없이 많은데 하필 11별이에요.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여튼 미운 짓을 골라가면서 합니다. 그랬더니 그 형들 마음속에 얼마나 그 분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성경 구절은요. 창세기 37장 11절이에요. 그들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저는 이게 아버지 어머니가 명심해야 될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기에는 요셉은 철부지에 현실의 눈으로 보기에는 얘는 이래가지고 인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똥오줌을 못 가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데 아가페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우리가요 사실 부모들이 반성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부여해 주신 본능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얼마나 이 부모들이 오염이 됐는지 마치 그 수원 중독에 오염이 되듯이 그래서 부모들에게서 너무나 많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현재의 눈을 가지고 에로스적인 눈을 가지고 얘는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그러면 거기에 놀아나는 게 우리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열받는 게 뭐예요? 날마다 자녀들에게 못 견디는 게 뭐예요? 그게 에로스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이런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된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가득 찬 부모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에로스가 다 치유가 되고 다 교정이 되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도 이삭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 시시하다 그러는데 다 얘는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두었더라. 이게 희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아가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의 혜택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전염성이 강해서 신종 플루보다도 더 강해서 이런 아가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아가페 사랑을 주는 그 사람이 가진 속성을 그대로 전수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없던 희망이 생겨요. 이 사랑을 받고 살면 없던 희망이 생겨요. 없던 길이 뚫어져요. 분명히 이것이 동굴이었는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고 났더니 모든 것을 바라며 그 동굴이 길이 나고 터널이 되는 거예요. 그 2PM,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박재범이라는 얘가 들어보니까 이민 3세예요, 얘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얼굴만 한국 사람이지. 그런데 그 고등학교 시절에 한국으로 왔대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문화가 다른 건 사실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이 문화가 뭐 더 고급이다, 한국은 저급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한국 문화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지나만 가도, 앞질러만 가도 미안합니다, excuse me, 그러고 지나가요. 나한테 몸에 닿지도 않았고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그분은 그 미국 문화는 그렇게 표현을 너무 잘하는 문화예요. 그런데 이따가 한국에 오면은요, 이 박재범 같은 애가 보기에는 이상할 거예요. 어깨 탁 치고도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이게 한국 문화예요. 저는 한국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걸 자꾸 어떻게 억지로 해석하는가 하면 내성적이어서 그렇다. 속으로 미안해 죽겠는데 그 미안함을 견딜 수 없을 게 째려보는 거다. 난 그렇게 자꾸 억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백화점 같은 데 가면요, 미국 사람들은요, 문 열고 그냥 확 닫는 경우는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뒷사람을 생각해서 뒷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문을 잡아주거나 심지어는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서 먼저 가라 그러는. 이 박재범이라는 어린애가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를 보고 왔는데 백화점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보다 두 걸음 앞서가요. 당연히 잡아주겠지 하고 가는데 확 나버려가지고 그냥 막 거기에 막 코를 들이박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일은 안 풀리죠. 가수의 꿈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마다 불친절하죠. 짜증은 막 쌓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미국의 어느 게시판에다가 막 이제 자기 속을 막 거기다가 막 기록했을 것 같아요. 아, 한국 사람 싫어. 나 돌아가고 싶다. 내가 랩도 잘 못하는데 멍청이 같이 잘한다고 그러고. 이거는 제가 분석하기에는 진짜로 무슨 한국은 이건 썩어 빠진 나라다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냥 분풀이에요. 아마 그날 두 걸음 앞서가는 사람이 문 잡아줄 줄 알고 지나가다가 코 받친 날일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써버렸는데 그게 이제 대스타가 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쫓겨나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를 용납 못해주는 그 우리나라의 좁은 마음도 저는 좀 야속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 박재범이라는 아이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이 속에 아가페 사랑이 있었다면 자기가 지금은 이렇게 연습생에 불과하고 자기는 지금 이렇게 꿈을 갖고 한국에 돌아왔지만 되는 일은 없고 짜증나는 일밖에 없는 현실이랄지라도 그러나 나에게 꿈이 있다. 내가 언젠가 2PM과 같은 놀라운 그룹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광, 열화와 같은 그런 박수를 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 얘가 만약에 그런 꿈을 품었다면 그런 시시한 글을 거기다 썼겠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청문회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국무총리 후보가 뭐 그거 뭐 천만 원 받은 거 가지고 뭐 용돈이다. 그러나 그것도 이상해. 무슨 용돈이 천만이라 그러면 우리 같은 서민은 그거 얼마나 좌절이 돼요. 그럼 제대로 주면은 그게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위장 전입한 사람들. 자기가 십수년이 지나가지고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장관의 자리에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면 끝까지 시시하게 위장 전입했겠습니까? 끝까지 그 돈 천만 원 받아먹고는 지금 이렇게 그 곤욕을 치르겠습니까? 그게 전부 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현재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특세를 이제 마무리해가는 시점이 이틀 남았습니다만 사랑의 속성들을 이제 점검해가는 이 시점에서 바울이 사랑의 맨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미래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로 시작하고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한 이 사랑의 속성이 미래를 향한 꿈을 품는 것으로 이 사랑의 속성에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는 형편없지만 미래를 향한 놀라운 꿈과 소망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현실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시몬 같지만 내 현실은 형들에게 두들겨 맞고 욕이 얻어먹고 인신매매 당하고 구덩이에 갇힐 수밖에 없는 초라한 요셉에 불과하지만 장차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할 요셉이 될 것이다. 온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 창고를 열어 그들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미리 당겨서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꿈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그 박재범 그 아이의 스토리를 쭉 보면서요. 저도 똑같은 그런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왔지만 저는 한국으로 되돌아와가지고 모든 가족은 다 미국에 계시고 저 혼자서 총신대 양지 캠퍼스 그 얼마나 여러분 고독한지 아십니까? 금요일 오후가 되면은 다 떠나요. 전사님이 다 자기 집으로 다 떠나버리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더운 물도 끊어져 버려요. 너무 야속한 것 같아요. 식사해주던 그 아줌마들도 다 가버려요. 그 3일 동안 뭐 굶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 고독한 총신대학원의 양지 캠퍼스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쪽에 사당동 기숙사로 내려오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숙사에 제가 잘 데가 없습니다. 제 기숙사는 여기 양지에 있으니까요. 세상에 그 처참하면 말을 못합니다. 3일어치 뭐 세면도구를 그 가방에 들고 와가지고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와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사동동 기숙사 앞에서요. 한나절을 거기에 서서 멍청하게 서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뭐 지방에 내려갔다고 그러면 그 빈자리 가서 잠깐 눈을 붙이고 누가 철학이도 갔다 그러면 그 자리 가서 잠깐 눈을 붙이고 주인 오면 또 비켜주고 그런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박재범하고 이거 견줄 상황이 아니에요.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그 인터넷에다가 이 나쁜 나라 밥도 안 해주는 기숙사 어글리 코리아 막 그러면서 코리안 막 그러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런 비참한 상황이지만요. 주일날 이제 뭐 교회가 정해졌습니까? 뭐 갈 데가 있습니까? 오라는 데가 있습니까? 그냥 발길 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비대해지는 바람에 성도들이 자꾸 예배를 드릴 때는 좋은데 문만 열고 나가면 너무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난 가슴이 찢어져요. 왠지 아십니까? 90년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가도 날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금, 토, 주일. 지금 2박 3일 동안 내가 한마디도 입을 안 떼고 외롭게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도 누구에게도 말 건넬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고독한 상황인데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때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가슴이 터지지 않을 것 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없던 예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든 목사님이 죽을 수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형편없는 저의 현실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꿈을 꾸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던 날 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게 와닿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은혜는 많이 됐겠지만 나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그날 내내 울었습니다. 희한하게 탤런트 차화연 씨가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하고 나하고 지금 친하게 지냅니다. 무슨 소리 하다 이 말을 했지? 차화연 씨 얘기는 없던 걸로 하고 하여튼 그날 뭐 목사님 말씀이 인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 운지 아십니까? 내 안에 막 터질 것 같은 감격이 솟아나는 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초라하지만 나 알아주는 사람이 서울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10년 뒤 20년 뒤 저도 저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저도 저렇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할 그날이 내게 있을 줄 믿습니다. 내게 이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뭐 큰 교회 목사라서 그게 부러웠던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지만 온누리교회라고 하는 네임밸류가 제게 매력이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숙하고 좀 그렇게 연약한 생각이 제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 안에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 하영주 목사님처럼 영광스러운 주의 종의 자리를 가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옥하는 말씀에 옥하는 목사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 하 목사님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옥 목사님 말씀은 기억이 난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옥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하여튼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농담이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그 박재범이하고 저하고 그 당시로 달랐던 게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은 똑같이 외로웠어요.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처량했습니다. 신세 한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박재범이라는 청년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현재 내 모습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미래의 나를 보시고 시몬으로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장차 개바가 될 것이라는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뭡니까? 그 사랑이 내게 전념이 되니까 현실이 초라하지가 않아요. 외롭지가 않고 고독해지지가 않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미래의 꿈을 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이미 부어진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묻혀져 있던 꿈이 작동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작동이 되면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사랑의 마지막 15번째 속성입니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견디다라는 말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행위, 그 기다리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바란다 하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뗄 수 없는 한 세트예요. 모든 것을 바라는 현재 나는 시몬이지만 나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현재 나는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나는 장차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아가페 사랑으로 무장해서 현재의 고난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이 15가지 속성이 다 그렇듯이 이 7절에 있는 말씀들도 다 정교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죠 어제? 모든 것을 참는 게 뭐라 그랬죠? 덮어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덮어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왜 어머니가 어떨 때 속아주잖아요.
나는 어머니를 깜짝같이 속였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알면서 속아주셔요. 그 왜 속아주실까요? 거기에는 그 다음에 사랑의 속성, 모든 것을 믿으며 이 자식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얘가 지금은 철이 없어서 이런 거 속이고 있지만 이걸 참고 기다려주면 이 아이는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눈 감아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와 모든 것을 믿으며가 한 세트인 것처럼 오늘 모든 것을 바라고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한 세트예요. 저는 여러분 내면에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바라고 호프를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함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힘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속성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이 대목을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첫째, 여러분 이 견디느니라는 말씀이 뭘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견디느니라고 하는 이 말이 뭘 내포합니까? 견뎌야 되는 어떤 고난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견뎌내야 될 고난이 없는데 뭐 견디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으면 나 지금 행복한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 속에는 견뎌야 할 고난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에로스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적인 사랑, 현재 이미 완성되고 현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희망, 이것이 특혜라면, 그러나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에로스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안 해도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고난입니다. 견디는이라는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견뎌야 될 고난이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땅에서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견디느리라는 이 말씀과 관련한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치러야 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고난을 견뎌낼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7절이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딜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고난 가운데 이것들을 견뎌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견뎌내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너무 버거우세요. 1990년도에 저와 같이 잘 데 하나 없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이런 현실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은 물리쳐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도 남는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견뎌내야 될 고난이 아가페 사랑을 누리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면 두 번째는 그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데 고난을 견디게 하는 무기가 필요한데 그게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보세요. 환난 중에 참으며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했는데 그 견디게 하는 힘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냥 기다림이라는 게 맥놓고 그냥 넉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모든 사랑의 속성이 다 마스터가 되고 나면 맨 마지막 자리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우리 어머니는 이걸 너무 싫어하세요. 다시는 내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막 야단도 치시고 막 진짜로 막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본 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견디느니라가 그게 뭐 방에 들어누워가지고 그 머리에 그 열날 때 그 하는 그거 그 물 짜가지고 이마에 얹어놓고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만큼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그냥 맹놓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불철주야 하느님께. 그러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의 이미지 하면은 기도하는 이미지밖에 안 보입니다. 새벽에 4시에 화장실 가려고 가다가 봐도 언제 일어나셨는지 담요 이렇게 덮어서고 그 외풍이 얼마나 그 강하던 그런 시절입니까? 담요를 이렇게 쓰고 참 이상해 내린 시절에 기도만 하면은 이렇게 앞뒤로 흔들려요. 왜 그런지는 몰라. 그래서 참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흔들고 좀 열받으면 이렇게 또 흔들고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허리가 아파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늘 이렇게 이렇게 흔들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것을 견딜 힘을 제공하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게 왜 피부로 와닿지 않는가 하면 도구를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게 만드는 힘은 기도입니다. 저는 이 특세가 이제 이렇게 이거 신종플루의 위기 위험 속에서도 연일 성도들이 줄지 않고 모여드는 이 놀라운 현실을 바라보고 나서 저는 이 기도의 물꼬가 이제는 1세라고요. 특세가 1세로 일반 새벽 기도로 물꼬가 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는 이제 그 새벽을 깨우는 300 용사를 모집할 겁니다. 뭐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뭐 따로 모으고 뭐 훈련시키고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돼요. 올해 말까지 1차 시한을 두고 하나님 내가 이 은혜의 물꼬를 꺼뜨리지 않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고린도 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마지막 결론에 기도가 나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기도에 내 삶 속으로 연결되기를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300명의 용사가 오늘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올 연말까지라도 여러분 한번 작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특세의 기도의 물꼬가 수요 기도로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막 찬양 인도도 너무 잘하고 기도의 인도도 너무 잘해요. 사실은 제가 좀 욕심이 좀 나가지고 좀 껴들고 싶은데 도저히 껴들지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영성을 가지고 기도의 인도를 잘하는지 뭐 한 번씩 좀 껴들지 안 껴들지 모르겠는데 껴들 필요가 없이 너무나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특세의 열기가 지금 뭐 인터넷까지 수천 명이 새벽을 깨웠는데 그 물꼬가 일반 새벽 기도로 또 그 물꼬가 수요 기도회로 그래서 여러분 견딘다는 것을 맹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렸던 성경 규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그 다음 보세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많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오늘 설교의 모든 결론은 이것으로 맺습니다. 현실의 눈을 보기엔 실패예요.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찍어버려라 그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나는 찍어버려도 좋을 존재예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을 가지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초라하게 짝이 없고 열매 맺기는 커녕 날마다 탐욕적이고 아가페는 고사하고 날마다 에로스적인 잣대를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저울질하며 살았던 내 모습인데 찍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은혜가 내 안에 물결치듯 자리 잡으면 그 사랑의 감격에서 무릎 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사랑은 희망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현실의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그것들이
맹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라는 통로 도구를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찬양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러분이 소망을 가진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상상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를 주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여러분 이 시간 저녁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그랬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희망을 가지는 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일이라 했습니다. 힘드십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냥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맥놓고 누워있는 게 그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달려가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 이 가사를 보세요. 마침내 난 이 단어가 너무 와닿아요. 마침내 뭘 이야기합니까? 내 모든 고난의 종지부를 찢는 한마디가 이거예요. 마침내 주 오셔서 무릎 꿇고 긍휼을 구하며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쏟아지는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첫날부터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하는 일마다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현실 앞에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같은 맥락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쏟아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우리 후렴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간절히 열망하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내 모든 고난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너희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어지도록 하나님 내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여러분 찬양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바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촉구합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는 분 일어나세요.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일어나세요. 병 중에 계신 분 일어나세요. 예수 잘 믿으려다가 필연적으로 당해야 되는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 불신 가정에 결혼해서 핍박당하시는 분 일어나세요. 1990년도에 제가 겪었던 것처럼 온 천지를 봐도 나를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내 마음을 아는 헤아리는 사람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고독 중에 있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지는 이 시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들을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고 시몬으로 좌절하는 저들이 아니라 장차 개바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앞심에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이 시간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아픔 중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믿습니다. 마침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침내 임하신 주님과 내가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 은혜의 빛줄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빛줄기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이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침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마침내 주오셔서 주님 우리 빛줄기 쏟아지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선언하며 찬양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어시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견뎌야 될 아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견뎌야 될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 은혜 받은 자들이 감수해야 될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이겨낼 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타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침내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의 빗줄기가 부어진다면 현실의 고통을 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견뎌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아픔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사랑한다 아들아, 내 아픔을 내가 보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드라하노라. 이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일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습니다.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고독합니다. 이런 우리의 빈 마음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내가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해,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 어머니 아버지에게부터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너 왜 이 모양이야? 니까지 이렇게 잘하는 게 뭐야? 넌 사랑받을 수 없어. 이 상처가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분. 당신 왜 그 모양이야? 잘하는 게 뭐야?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거전한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대접받은 우리들입니다. 현재 눈으로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음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주시는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그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 새벽에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이해하시네.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우리를 다시 한번 찬양하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환상을 품으세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그 아버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오늘 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의 성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남은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니 하나님 내 사람을 만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깜짝 빛이 간다가 기도하